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담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 보트르메종에 다녀왔습니다. 보트르메종은 프랑스어로 당신의 집, 가족이라는 뜻이며 박민지 셰프의 정통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기존 신사동에서 청담동으로 이전하면서 청담스퀘어 2층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내부는 아치 곡선을 담은 천장으로 온화한 듯하면서 샹들리에가 고전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분위기는 차분하면서 아주 조용했고 넓은 테이블 간격으로 쾌적했으며 안쪽으로 룸도 있었습니다. 저는 평일 런치로 예약 후 방문하였는데요. 단일 코스인 시그니처 메뉴에서 푸아그라 펭구이를 추가하였고 메인으로는 한우 안심 스테이크와 셰프님의 추천인 바닐라 향의 수플레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아뮤즈뷔시는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레고 장난감이 떠오르는 아기자기한 플레이팅으로 눈이 즐거워지는 비주얼이었습니다. 먹는 순서는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시계 방향으로 먹어보았습니다. 앙증맞던 미니 치즈 샌드는 이름처럼 치즈들이 납작하게 레이어드 되어 있었으며 고다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의 진득함과 함께 약간의 향긋함이 느껴집니다. 촉촉했던 휘낭시에는 라즈베리 맛을 담백하게 즐길 수 있었고 가장 맛있게 먹었던 세 번째 아뮤즈뷔시는 뭉근하게 퍼지는 크림치즈와 아래 갈레트롤의 크런치한 식감이 조화로우면서 짭조름하게 입맛을 돋았습니다. 가장 오른쪽엔 푸아그라로 만든 테린으로 푸아그라의 녹진함과 상큼한 파인애플 젤리의 상반됨 속에서 헤이즐넛의 담백함이 도드라집니다. 중앙은 로즈마리 스틱이 담겨 나오는데요. 부드러운 버터과자를 먹는 듯 하면서 안쪽에 담겨있던 홀스레디쉬 소스가 알싸한 끝맛을 선사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풍미가 가득했던 아뮤즈뷔시였습니다. 식전빵으로는 쫀득한 통밀빵과 감칠맛 나는 올리브빵이 나왔고 두 가지 모두 입에 감기는 식감으로 고소하게 버터와 곁들여 먹었습니다. 실쪽에는 가운데 있는 딸기 그리고 망고와 주변에는 소스와 함께 드시면 되시는데 이 초록색이 아보카도와 레몬이 들어간 소스 그리고 노란색이 망고 소스입니다. 첫 번째 전체 요리는 아뮤즈뷔시의 연장선처럼 한입 크기의 아담한 사이즈였고 그린과 화이트 두 종류의 아스파라거스는 푸릇푸릇한 컬러감 때문인지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숲속이 연상되었습니다. 대게볼은 작은 크기임에도 포근함과 오세트라 캐비어의 감칠맛이 충분히 느껴졌고 아스파라거스의 아삭한 식감이 대게볼과 대조되면서 재미를 더해줍니다. 베이컨칩이나 치즈칩 그리고 아몬드가 고소한 풍미를 내줬고 달큰한 망고의 향미가 더해지는 것도 이색적이었습니다. 숲속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싱그러운 식감과 향미로 즐길 수 있던 메뉴였습니다. 선택 메뉴에서 푸아그라 펭구이를 골랐음에도 가리비 튀김을 서비스로 주셨는데요. 갑각류를 사용한 비스크 소스 아래로 옥수수로 만든 폴렌타 퓨레 그리고 파슬리 소스가 담겨 나옵니다. 튀김의 얇은 질감으로부터 나오는 경쾌한 소리가 먹음직스러웠고 옥수수 피레의 진한 텍스처 속에 바질향이 올라오면서 후추 정도의 미세한 매콤함이 끝맛에 돌았습니다. 비스크 소스의 감칠맛과 함께 향신료향을 즐길 수 있던 요리였습니다. 푸아그라는 라미띠에에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 추가 금액을 내고 선택한 메뉴였는데 라미띠와 마찬가지로 포트와인을 졸여서 만든 소스와 함께 나왔습니다. 위로는 갈색의 향신료 비스킷 가루와 다진 차이브가 올라가 있었고 앞쪽으로는 라즈베리, 블루베리, 망고 소스, 그리고 피스타치오 가루 등 먹기 전부터 아기자기한 요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푸아그라 자체는 위쪽에 향신료 가루와 소금이 더해져 간이 다소 센 편이었지만 라미띠에보다 좀 더 녹진한 텍스처로
푸아그라의 묵직하면서 고소한 풍미는 비주얼만큼이나 정직했습니다. 망고와 블루베리는 라즈베리 소스의 새콤함을 앞세워 상큼하게 입맛을 정리했고 중간에 곁들인 사과무스 케이크의 달큰함은 맛의 공백을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론 사과 콤포트가 담긴 무화과 튀일로 디쉬를 마무리할 때까지 화려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전복을 넣어서 준비해드렸고요. 보다치즈 크럼블과 먹물바게트 크럼블, 양송이콩, 크루퉁 이렇게 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드실 때는 모든 재료를 다 섞어 드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옥수수의 달달함을 진한 치즈 향이 눌러주면서 섬세한 텍스처와 함께 고소함이 가득 퍼집니다. 안쪽으로 튼실하게 전복이 들어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전복 맛 끝에 특이한 향이 올라와서 콘스프와 따로 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파삭하면서 폭신하게 씹히는 크루통이 별미로 따뜻하게 먹기 좋았습니다. 앞서 먹은 콘스프 메뉴처럼 스테이크에도 양송이 폼이 올라가 있었고 송아지 뼈를 장시간 끓여낸 쥐대보 소스 위로 가리비 요리에 나왔던 비스크 소스가 살짝 더해져 나옵니다. 직전에 진한 콘스프를 먹어서 그런지 메쉬드 포테이토와 당근으로 만든 퓨레가 앞서 나왔던 요리들과 비슷한 뉘앙스로 무겁게 느껴지면서 울림이 살짝 있었는데요. 고기 자체는 맛있었지만 쥐드보 소스에만 찍어 먹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선택했던 수플레가 구워지는 동안 서비스로 주신 오늘의 타르트는 초콜릿 타르트와 망고 소르베 그리고 캐러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익숙한 맛의 소르베와 아이스크림은 밀푀유와 머랭 스틱을 부숴서 만든 가루들이 재미를 더해줬는데요. 특히 초콜릿 타르트 위에 있던 파리 튀일 가루가 독특한 조합으로 감칠맛을 제대로 올려주었고 진한 초콜릿과 단짠단짠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메뉴판에 바닐라 향의 수플레라고 적혀 있어서 추가 금액과 함께 선택했던 수플레는 솔직히 기대가 컸었는데 좀 아쉬웠던 메뉴입니다. 포슬포슬했던 비주얼까지는 좋았지만 예상했던 달콤한 바닐라 향과는 다르게 쓴맛이 너무 강하게 나더라고요. 나중에 여쭤보니 꾸역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제서야 수플레의 씁쓸한 맛이 이해는 됐지만 사전에 꾸역이 들어가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모마일티와 함께 작은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피스타치오 마카롱과 향긋했던 라즈베리 젤리 그리고 누가는 엉겨붙어 있던 견과류의 고소함으로 가장 맛있게 먹었고 입안에서 퍼지는 바닐라 크림과 함께 캐러멜라이징 되어있는 마카다미아의 오독한 식감으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의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메뉴에 식재료가 중첩되면서 코스 전반적으로 비슷한 뉘앙스로 진행되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카메라에 담는 재미가 있을 정도로 정성어린 플레이팅에 시각이 주는 즐거움이 컸던 곳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